치명적인 척도 하고 신기한 것도 보고 직원도 불러보고 카메라랑 싸워도 보고 연속 발광도 보고 드랑이도 찍겨봤다. 헤어몬 오랜만에 성수에 미팅이 있어서 왔다가 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여기를 왔습니다. Summer's Moors.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바로 아 저기다. 이렇게 오셔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오. 물건 훨씬 많아졌네. 이것도 귀엽다. 진짜 많다.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며 가구를 보는 헤어몬. 요즘 부쩍 자신만의 가구 취향이 확고해져서 함부로 아무거나 사지 않는 모습이다. 너무 귀여워서 하나 데려가려고 합니다. 얘가 좀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지. 어머, 네? 휴영이 가져갔대. 진짜요? 어이없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게 훨씬 귀엽겠죠. 그래요? 또 내가 고른 게 애완 거였어. 너무 잘 어울리잖아. 어떤 부분이? 아, 여기 써있네. Paris 2000 애플 엑스포 Paris 2000 애플 엑스포 Paris. 그냥 프린트해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레어한 애들을 갖다 놓는 거구나. 평소에 애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터라 높은 가격을 형성해 있는 애플 포스터 앞을 한참 동안 떠나지 못하는 헤어몬. 이거 뭐야? 만지면 안 돼. 아쉽지만 저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중해졌어요. 많이 비워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집으로 가자. 다음은 제가 아주 옛날에 왔던 우드플랫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또 사물숨에서 바로 옆에 공간이 이렇게 넓고 와우. 어머 언제 여기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세요? 그거라는 게 마음에 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어울려야 되는 게 있어. 예쁜 거 사람들 다 사왔다. 어쩜 이렇게 쏙쏙 잘 살까 사람들이.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아. 예쁜 거 알아보는 거야.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도. 저는 다음으로 오랜만에 더현대에 왔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왜 왔냐면요, 이플티 기억나세요? 한남동에 있던 빈티지 명품 가구샵 있었잖아요. 더현대 완전 크게 했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제 애기가 있을까 해서요. 빈티지 가구샵을 넘어서 빈티지 가구를 소비하는 데 있어 그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전시장에 가까운 공간이었다고 한다. 의자가 왜 그러냐? 의자가 왜 그러냐? 이 빈티지 가구라는 게 사실 빈티지만의 가치가 있는 가구들이 있는가 하면, 풀티가 이야기하는 건 리사이클링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집에 있는 가구들을 여기 풀티에 판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풀티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 진짜 못해. 어머 되게 잘 생겼네. 왜? 오, 이렇게 키링 나오네. 받았던 걸 받았어요. 밑에 있는 걸 노려야 되네. 문도 치질이 없어. 이걸 누르면 사진 모드. 우연히 오늘 출시하셨대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카메라를 테스트해 보는 헤어몬. 훈남처럼 나오는데요? 훈남요? 훈남이 훈남. 이렇게 안 생겼는데, 그쵸? 솔직히 되게 괜찮은 채널이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건데요? 헤어몬이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요,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아무리 비싸고 뭐 어쨌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럼 하나 살까봐, 그래 그만 먹고 사자 이렇게 했는데, 네? 무슨 소리세요? 이거 지금 대기가 몇 명인데요? 이렇게 해서 너무 무한한 지금 구멍쳐 나왔습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 던다고 하시더니 더현대에 얼마나 계신 거예요? 더현대에서 저희는 편안하게 근데 웬일로 아무것도 손에 없어? 차에 두고 왔지? 순서
건 적절해. 요즘 화장실 너무 너무 맞으시죠? 맞아. 다 여기 서기 채널로 띄워드린 거 알죠? 여기 서기 채널로 가서. 아, 아니 그건 아니죠. 아, 제가 못 그건 받아요. 이제 뭘 못 받아요? 아직 못 받아요. 저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 여러 개 걸 수 있는 거. 사람을 건다고요? 옷. 아 옷걸이. 냄비 같은 때 너무 비싸다 근데. 예쁜데 18만 원. 그렇게 가격은 예쁘지 않아? 안 해줘. 뭐 18만 원 깎았냐? 18만 원 너무 예쁘게 너무 예쁘네요. 또 너 그걸로 겼지. 같이 있으니까 멤버가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또 이불을 찾고 있어요. 침대 바꿨잖아. 그래서 퀸에서 킹이 돼가지고 다 바꿔야 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바꾸고 싶어서 바꿨겠지. 이불에 정말 예민한 헤어몬. 수백 개의 이불을 만져보며 원하는 걸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한다. 저희는 오랜만에 잠실에 왔어요. 제가 본가가 잠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롯데타워에 뾰족한 꼭대기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안 가봤어. 전망대 한번 가볼게요. 사실 10초 전에 결정된 거예요. 와우, 서울 스카이. 어머, 어머, 이렇게 야외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음식을 사면 입장권까지 포함해서 123층에서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스파게티 하나, 스파게티 하나, 햄버거 스테이크 하나, 모든 소세지 하나, 소세지 하나. 그렇게 세 개 할게요. 찍으면 하나, 둘, 셋. 평일인데도 줄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3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에어컨인 것 같은데? 야 오늘 되게 맑다. 왜 안쓰? 이 집들이 너무 조그맣잖아. 되게 저 작은 데서 뭐 아등바등 내가 살고 있는 그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이 천장에 저 녹색깔 맨날 우리 모두 군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위에서 보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저 위에 이거를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데 오늘 꽉 찼대요 아쉽게. 직원분이 갑자기 영상을 들더니 보고 있어. 어머 어머 여기 어머 왜? 어머 진짜 웃긴다. 와우 바람이 엄청난데? 스카이다이빙 약간 요 정도 높이서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치 너 해야 될 수도 있어. 우리 유튜브 찍을 한번 찍을 거야. 아까 찍었던 사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곳이 또 이렇게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거로 해보려고요. 진짜요? 이거는 또 우리가 혜롱이한테 우리 추억을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또 바로 옆에 굿즈샵이 이렇게 있네요. 오, 와. 도대체 우리가 시킨 밥은 어디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벌써 2시간 찍었잖아. 원래 너무 진짜 안 하고 말해. 거짓말. 잘 찍어. 팔을 너무 보이게 찍으면 안 돼. 누가 찍어준 것 같아. 최선 옆을 보고. 당황스럽다. 왜 당황해? 뭐랄까 해킹이 온 것 같은데. 해킹 스타일인데? 해킹 띄워주세요. 해킹. 해킹 스타일. 왕국 해킹이야. 해킹 콜라보. 진짜 해킹을 만들어. 김우준 해줬던 것 같구나. 역시 여기서 먹을까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 뭐라고 말해줘야 돼? 뭐가 넷플릭스만 빼면 딱 배울 것 같은데. 그래? 너무 걔는 브랜드잖아. 나머지는 스토퍼인데. 와우. 유류 캠프라는 진짜 우리들 약간 돌아다니는 그런 애니야. 스파이트 약간 맛있어 보이네. 알아서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대박해. 아홉 번 안 하고 먹어보고 하는 길에. 나 이거 어디서 먹어봤지? 우리 자주 가는 술집에 토마토 술집인지 뭔가 그 맛이 나. 응, 술 들어갈 것 같은 맛인데? 저희요 선생님. 왜 이렇게 밀라빈형 같지? 저 메뉴판 좀 주세요. 그거 외국 민이야. 우리는 이렇게 타기가 이렇게 하는데 외국은 그게 안 되잖아. 그냥 이렇게 풍기고 있다거든요. 친구들끼리 말 그거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냥 보여주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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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진짜? 봐봐, 나 해볼래. 진짜 빨라. 왜 저래? 너무 잦아서 한 분 날라다니셔. 날라다니다도 엎어지셨어. 오!
여기서 확대를 한다면? 우와. 다른 건 그렇게 빠뜨리고 다니면서 후식은 꼭 챙기는 그들이다. 저희는 이제 여기 롯데 월드타워 잉크라는 쇼가 있어서 같이, 사실 그래서 오늘 잠실에 온 거예요. 잉크라는 브랜드 되게 세련된 봄 누나가 좋아하는. 근데 잉크 브랜드가 이번에 파리에서 컬렉션을 했어. 한국 브랜드인데 컬렉션을 갖고 한국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야. 광고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너무 세련된 브랜드, 예쁜 브랜드. 세롱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 옷들을. 저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옆에 이렇게 잉크 쇼가 펼쳐집니다. 롯데 여기 사는 건 처음 봤어. 이런 데에서 쇼도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우리 저 위에서 봤었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바지를 너무 짧은 거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옆으로. 오늘 쇼에 또 눈썹장이 이범님이 오셨어요. 오, 되게 달라 보이세요. 일할 땐 되게 후줄근하신데. 오늘 제 눈썹 어떠신가요? 잘했다. 나쁘지 않아? 어, 나쁘지 않아. 두껍다 얘. 그래? 언제부터 두껍게 하래매. 아니, 근데 굵은 것도 한두 개. 오늘도 망했다. 멈춰야 돼, 여기는 행사장이란 말이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멋진 잉크쇼. 저 바지 너무 예쁘다. 저 나 살래. 정말 멋지고 세련된 옷들이 가득했던 잉크쇼이다. 모델로 실제 헤어머니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도 반가웠던 헤어머니다. 오, 이런 야외쇼 너무 특이하고 좋다. 선선하니. 윙크 화이팅! 화이팅! 잘 가래. 바이바이. 안녕.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 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별거 아니지만 아주 유용한 팁입니다. 저는 이 페이스툰이라는 거짓말 어플로 제 얼굴을 보통 꾸미는데요. 광고 아니고요. 제 피부가 늘 이렇게 좋을 순 없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렇게 뒤집어지고 지금은 좋지만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여드름이 올라와서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보통 분들은 이렇게 블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곤 하십니다. 이러면 완벽히 자연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일차원적인 블러 말고 아주 쉽게 이 여드름 없애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화가 좀 많아서. 이렇게 처음 화면에서 옆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패치를 누르고 제가 없앨 여드름 자국으로 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를 동글동글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없어집니다. 이건 사실 포토샵으로 거의 쓰는 도장 툴인데 이게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약하게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또 피부톤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완전 꿀팁 아닙니까? 다 모르실까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킬앤하이드 그게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얘가 잘못돼서 이렇게 머리카락 방향으로 갔다 하면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 근처 피부로 갖다 주면 이렇게 완전히 자기 피부랑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보통 사기를 칩니다. 이날 피부가 좀 많이 뒤집어졌었군요. 여기 목에 완전 모기가 물렸는지 이렇게 된 것도, 이런 건 진짜 블러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진정하겠습니다. 여드름 없으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한 개라도 있으신 분들은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전후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완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블러로 했을 땐 이런 느낌.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씻고 나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 왜 이래? 꽤 예쁜데. 그건 아주 뭐. 그 향에 가서 파우치. 그게 데님 버전으로 나왔나봐. 그건 내가 사야겠는데? 엄마가 너무 이걸 좋아해가지고, 광고 아니고요. 엄마가 너무 좋아해서 촉촉하다고 막. 제가 또 촉촉한 피부 표현 좋아하잖아요. 요즘 제가 얼굴 좀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해롱이들도 이게 막 좋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거 견미리 팩트. 저는 이 팩트 이름이 견미리 팩트인 줄 알았는데 견미리님이 광고를 해서 견미리 팩트래요. 이렇게 찍어봤더니 이렇게 23호인데? 아, 너무 밝다. 망했다. 엄마 줘야겠다. 하얗게 된 스타일. 남자들은 쓸 수 없는 견미리 팩트였습니다. 전 여전히 바비브라운 신상이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얼굴이 그냥 톤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이 거울로 왔을 땐 하얗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이 화장대 조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상으로는 뭐 여기도 좀 맞아 보이는 것 같지만 되게 얼굴 하얘요. 여기서 봤을 때 조명을 여기저기 가서 해보셔야 되는데 메이크업 아티스트 누나들한테 들었을 때는 완전 하얀 조명 그리고 완전 노란 조명 이런 것보다 하얀색이나 노란색이 섞인 조명을 꼭 써야 된다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까지 이렇게 저한테 배신할 줄 몰랐어요. 화장대 꾸미기 컨텐츠를 한번 해야겠다. 화장대 조명 꾸미기 컨텐츠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현석을 만나러 가기 전에 옷을 하나 리품해서 가야 합니다. 이유는 가서 말씀해 드릴게요. 준비 끝! 들어가려고 했으나 물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현석아, 정말 샤넬을 사주고 싶었지만 물이 너무너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 미안해. 사랑, 내 사랑 애플에 왔습니다. 와우, 이런 가게가 바로 옆에 생겼어요. 라이언드브로 바로 옆에 너무 신기한 종류의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 여기에 완전 이민규 스타일이 있어서 하나 골랐어요. 이민규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달바 행사 갔을 때 받은 쇼핑백 안에 이현석이 선물을 넣었습니다. 또 제가 선물 그냥 평범하게 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달바 제품들이랑 함께 넣어보려고요. 달바 선생님들이 주신 건데 이건 다시 제가 뺏어갈게요. 오랜만에 라이언드 브로우에 왔습니다. 외관은 참 예쁘네요. 엘리베이터도 참 예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왜 붙여놓은 거지? 안녕하세요. 앞에 여기 KN50K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KN50K가 뭐야? 여기 낙낙. 안녕하세요. 무슨 이렇게 향을 뿌려놨어. 아니야. 향이 너무 센데요? 우리 가게 향이 원래 좋아요. 오랜만에 오시죠? 우리 헤로이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왜 출연을 안 하셨어요 여태까지? 저를 불러주셔야죠. 그리고 저 눈 좀 보고 얘기해주세요. 왜 카메라를 있자.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카메라가 눈이야.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보이시죠? 너 요철 쩔어 오늘. 요철? 오늘 우리 아구모 씨가 간만에 그 전에 생일이셨잖아요. 얼마 전에 고가의 이 달바 라인을 나 달바 진짜 좋아하잖아. 근데 이 안에 오렌지 박스 뭐예요? 설레게? 뭔 소리야 달바라니까. 얘는 명품 워낙에 그런 거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잘 알네. 오렌지 박스만 봐도 해서 실패네. 근데 이게 뭐야? 어머 왓치잖아. 이거 뭔데? 이거 그거야? 열어보면 알잖아. 얘 반품할까봐 이거 찢었어. 와 진짜 나 이거 너무 필요했는데. 헐 대박이다 대박. 아니 나 이거가 진짜 오래된 거거든. 근데 이런 게 너무 필요하잖아. 한번 내려봤어. 아 진짜? 그럴까봐 내려봤어. 나 이거 한번 차줘. 어떡해 나 지금 땀 날라 그래. 잠깐만 개봉하겠습니다. 이현석이 키가 있는데 맨날 저렇게 작은 약간 애플워치를 갖고 다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거든요. 어떡해. 명품 좋아하시잖아. 아 나도 그러고 잘 보려. 이거 아르마스? 이거 올블랙이네. 어머 이건 또 올블랙이 잘 어울리고. 어머 어떡해. 나 진짜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나 몰라. 아무래도 저희 채널에서 기여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제가 또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어떡해. 진짜 왜 이래. 나 원래 홍보 진짜 안 하는 거 알겠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선물하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 좀 부담될 것 같다, 자기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저는 부담 전혀 안 돼요. 형은 편지 받아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가 우리 채널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계단적으로 이걸 준 건데 아 너무 좋아. 제 생일 때를 애들이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워낙에 제가 막 선물 막 하니까. 그래서 제 생일 때 제가 공략을 딱 정해서 뭔가 원하는 선물을 양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딱 정해놓으려고요. 좋아요. 어차피 저는 너무 양말 사드릴게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가지고 멋있다. 받고 싶은 것도 없고. 좋아 열심히 할게요 대표님. 열심히 해주세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롱이 분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봤어요. 형이 괌 영상 보고서 저도 되게 돌고래도 예쁘고 되게 분위기가 좋다 이러는데 형이 보듯하면서 막 되게 아련한 척하는데 겨드랑이 털이 막 휘날려 있는 거야. 그래서 물론 겨드랑이 털도 모든 걸 존중해요. 하지만 없는 게 뭔가 이미지상 깨끗할 것 같은 거야. 근데 나는 아직도 사실 너무 이게 낯선
낯설어 이거를 뜯는다는 게. 그럴까? 그럼 마지막 뽀뽀 인사해. 여기다가 안녕해. 너 왜 줘? 아 그거는 그럼 환복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혹시 배 노출 가능하세요? 아니요. 제 갈아입었고요. 뭐야 이게? 제가 얘한테 제 몸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친구끼리. 친구끼리 뭐 어때? 나는 없어지려고. 그 팬티 이런 건 괜찮지만 옷을 저 다 벗으면서 하면은 너무. 아니 안 벗어도 돼. 위에만 벗어도 돼. 형 위에 그리고 위에를 왜 벗냐고. 형이랑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같이 가. 또 형은 항상 다 입고 나오고 머리 다 이렇게 하고 말고. 보수적인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훌렁훌렁. 보수적인데 이 문신은 뭔데? 이거는 다 추억이 있는 거야. 진짜 싫어? 잘하는데 맞죠? 그럼요. 진짜 미끄러운 것 같거든요. 네. 다리 펴주세요. 몇 명이나 뜯어보셨어요? 저요? 여기 가게 4년 차예요. 바지 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그럴 리가요. 근데 형 털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프진 않겠다? 이 모량이 두껍고 얇고 많은 거에 따라 다른데 형은 되게 얇고 별로 없어. 이 길이가 좀 킹받는데. 당근에 올릴게요. 회원은 겨드랑이 털 받고 싶으신 분? 다 뽑혔어 한 번에? 아니지. 뭐야 또 해야 돼? 반 남았어 반. 근데 형 생각보다 솔직히 엄청 아프진 않지? 형님 너 손님 많이 끌려고 그러는 거지? 난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브라질리아는 솔직히 존나 아파. 근데 겨드랑이는 솔직히 안 아파. 너 누가 따뜻한 침 뱉는 거 같지? 안 아프지. 어때? 끝난 거야? 형도 궁금하지? 거울 주가. 근데 형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오늘 경험하게 된 이유가 뭐야? 너한테 서비스를 받으면서 내가 이런 갑질을 해보고 싶었어. 빼! 힘 빼! 이게 겨드랑이도 이렇게 되게 오동통하지? 끝나셨고 여기 겨울 보면서 아 예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러면 공짜인가요? 아 네 아, 그거는 아니세요. 오! 형 겨드랑이 처음 보지? 해롱이 혹시 할인 있나요? 그럼요. 얼마예요? 저 생각이 되게 많아지셨는데. 해롱이 분들은 네. 이걸 보고 오시는 한 달 동안만 모든 금액에서 만 원씩 빼드리시도록 할게요. 괜찮은데요? 큰 거죠. 겨드랑이 3만 원인데 2만 원에 하실 수 있는 거고 대신 해롱이 찐 해롱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러면 너가 문제를 내. 우리 그것도 있거든요. 모의고사 문제 있어. 오 그러면은 진짜 찐해롱이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낸 문제를 맞히신 분들께 어떤 시술을 하시든 저희가 만 원씩 빼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혜택이에요. 저희 소중한 형이기 때문에 우리 해롱이 분들도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꺼지실게요. 혹시라도 부끄러운 해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옷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는 꺼내서 쓰세요. 쓰레기통은 밖에 있으세요. 다 여기에다 넣고 어차피 여기서 잘 쓰지도 않는 것 같네요.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연서가 또 여기 이렇게만 하는 것도 싫어 하신 분들 이거 사용해주세요. 이거랑 진짜 못 버리잖아. 이거 찾으실 것 같아 진짜 해롱이는.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도. 안 친할수록 저렇게 만나면 반가워하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저희는 집에 왔고요. 이민규 선물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나 왜 주는 건데? 그냥. 봐봐 이럴 줄 알았어. 오, 이거 너무 졸라 이쁘지? 어머 너무 귀엽다. 대박 이쁘지? 완전 내 스타일. 안 살 수가 있어야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약간 여행 갈 때 치약 챙겼어? 아 체크리스트? 뭐 이거 헤어브러쉬 챙겼어? 이거 이번 달에 해롱마켓에 나오겠다. 귀엽지? 이거 여기, 여기다가 할 수 있나 해서 혹시나 샀는데. 뭐 나름? 굳이? 굳이 그냥 욕심이었다. 어우 그만 좀 사와. 근데 형 이거 비 온 지 얼마나 했다고 또 채워. 야 이게 뭐 차질 얼마나 한다고. 따란따란. 예쁘지? 되게 높다. 원래 이 집에 있었던 것 같아. 그치. 너무 찰떡이야. 한번 앉아봐도 돼? 응. 야 사이즈도 좋다. 이거 이불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모달 공주 프레임을 하신 이유가? 이게 약간 집 같은 느낌이 딱 나와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또 공주과도 있잖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방이에요. 와우. 아주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해롱이가 선물로 해준 건데. 미쳤다. 나 이거 너무 귀엽다 형 이거. 난 이거. 난 떡진 덕순이가 좋아. 감사합니다 해롱님. 형도 하나 골라봐. 난 빨간이지.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옷을 귀엽지. 보시네요. 귀엽지. 귀엽다. 형도 귀여워. 형이 형의 원픽 뭐야? 난 이게 약간 진짜 애기가 찍혔을 때 약간 옷이 이거는 덕순이 약간 매직한 덕순이 같아. 이건 떡진 덕순이. 이거는 진짜 엄마가 귀하게 입혀서 오늘 가서 잘해라 약간 이런 느낌. 요번에 새로 들어온 펜차야자
얘는 되게 키우기 쉬운, 이렇게 초록색일수록 키우기가 쉽대. 되게 가짜같이 생겼다. 너무 예뻐 근데. 아니 이게 요번에 제가 거실 생활하면서 이제 소파에 못 놓으니까 새로 산 토퍼예요. 진짜 이거 미쳤어. 이거 유명한 거예요. 슬로우 토퍼라고. 나 이거 담아놨어. 아 그치. 오, 또 이렇게 다 안다니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또 이게 내가 또 되어 있어요. 제가 살려고 했던 거를 여기서는 다 채워내버렸습니다. 앉아봐봐. 그 혼자서 이게 바다 베기는 게 아예 없어요. 아 너무 좋다. 여기 이제 TV를 보면 뒤집시라고요. 여기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놈 이렇게 TV 보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이건 이제 냉감 토퍼. 벗고 있어도 시원한 그래. 스타일. 좋아요 구독 눌러라 댓글도. Good morning, 탁신. Hi. 오늘은 밖에 불을 줄 거예요. 불이래, 물을 줄 거예요. 요 근래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은 물을 안 줘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얘네가 파스락파스락 거리면서. 사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비 오는 거랑 물 주는 거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거라고 물을 원래 주는 대로 줘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애들이 다 이렇게 됐어요. 빨리 물을 줘야겠어요. 뒤로 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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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화장실에 연락을 걸어 되게 좁다 여기. 아이씨. 저희 손님 화장실 샤워기를 아예 이걸로 바꿨거든요. 스탑 인 온 원 투 쓰리. 와우. 물 주는 것도 진짜 힐링이에요. 덕순이 나오면 안 돼요. 빨리 청소 중이에요. 소중한 남천나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물을 주는 해어머니다. 나온 김에 테라스 청소 좀 하려고요. 친구들이 헤비 스모커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주 난리 법석이네요. 쓰레기 같은 거 쓰레기를 줍습니다. 할 땐 또 제대로 하는 해어머니다. 무지개 보일게요 여러분. 제가 무지개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완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오랜만에 삘 받아가지고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했습니다. 와우 기분이 너무 좋네요. 힘들긴 합니다. 파라솔도 다시 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와 이제 좀 쉴까 덕순아? 그런데 하이! 이번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줘서 정말 고마워. 이번 영상을 보는데 정말 이곳저곳 다양한 곳을 다녔더라고. 근데 이건 내가 컨텐츠를 위해서 다녔다기보다 난 어렸을 때부터 원래 여기저기 다니는 걸 좋아했어.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보고 특별하지 않아도 소소한 체험들을 하다 보면 그걸 체험해본 경험 이상으로 새로운 영감도 많이 막 떠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좋지 않았던 컨디션이 다시 좋아지기도 해서 난 원래 여기저기 나가서 뭐라도 해보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해. 해롱이들도 고민거리가 많거나 새로운 게 떠오르지 않거나 활력이 없다고 느껴질 때 집안 문구점이라도 한번 다녀보면 어떨까 싶어. 아 그리고 이번에도 해롱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댓글을 예쁘게 남겨준 해롱이 한 명에게 롯데타워에서 나 민규 차오리 찍은 사진이랑 해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소정의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 그럼 바이.